저기가 화과산이군요. 저기 옥동자 서둘러야 한다. 어서 가자. 잠깐만요. 같이 가요. 정말 이 화과산이 맞나요, 보리도사님? 확실하다. 나의 별자리점은 틀린 적이 없지. 아주 커다란 마법 천자문 조각이 이 섬에 틀림없이 있다. 근데 배고파요. 바나나다! 잘 먹겠습니다. 동자,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네? 왜 그러세요? 화과사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인데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보리도사님도 좀 드세요. 이봐!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우리 섬이야. 바나나 한 개라도 우리 거라고. 원숭이들?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었지만 원숭이 섬이었다니. 허락 없이 들어온 녀석들은 용서 못해. 공격! 멈춰라!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이 바나나 실컷 먹어. 아니다. 처음부터 내 제자가 멋대로 바나나를 먹었던 게 나빴다. 이쪽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미안하게 됐다. 저 그럼 아까 있던 기술을 가르쳐 줄래? 기술? 한자 마법을 말하는 거냐? 너 같은 원숭이가 한자 마법을? 무리야, 무리. 뭐? 불화가 좋겠어. 다 올라라. 불화! 대치 왔다. 응? 내 엉덩이! 내 엉덩이! 뜨거워! 정말. 좋아. 다시 한 번. 다 올라라. 불화! 이상하네. 왜 불이 안 나오는 거지? 웬만하면 포기하지 그래. 물이라니까. 그러고 보니 너 동그란 참자탄이라는 걸 썼지, 응? 그게 뭐? 그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너도 한자 마법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수행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라고. 그래, 맞아. 자연의 기를 모아 마법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보리도사님 같은 한자 마법의 달인들이 참자탄을 만들어서 자연의 에너지를 담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물론 소질이 없으면 참자탄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참자탄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라고. 잘 봐. 올라라. 불화! 불꽃이다. 여전하구나, 옥동자. 이번 건 실수라고요, 실수. 이번에야말로 다 올라라, 불화! 으아야, 떡! 웃지 마! 그래, 너도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군. 이 귀찮은 원숭이. 자,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 네. 안내 한자 마법을 사용하니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네. 선호공은 괴물이 되지 않는다. 보리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늑대왕을 보셨잖아요. 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부목은 어디서 한자 마법을 배우게 돼요? 도술섬이라는 곳이야.
그곳에선 한자 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어. 여기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잔뜩 있다. 우와! 노아, 어서 수행을 시켜줘. 아니, 수행을 시켜주세요. 바보, 그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보리도사님, 손오공한테 한자 수행의 기본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려구나. 날 따라와. 어디 가는데? 여기가 부엌이야. 오, 여기서 밥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누가 밥을 만드는 거야? 당연히 우리지. 식사 준비뿐만이 아니야. 청소, 빨래, 물깃기, 장작 패기, 그런 집안일은 전부 우리 제자들 일인 거야. 자, 우선 물깃기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먼저 통에 물을 담아서 통에 담긴 물을 부엌에 커다란 하리까지 날라서 이 안에 붓는 거야. 이 큰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반복하는 거지. 내 경험으론 36번 정도 왕복하지 않으면 가득 채우질 못해. 어이구. 아무튼 이걸 물로 채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자, 비켜줬어. 저 녀석 저 큰 항아리를 비켜. 물깃기 끝. 우와, 정말 희한하는 창살새. 다음은 장작 팩이야. 이 통나무를 도끼로 6등분 하는 거야. 이 몸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둬라. 하나, 둘, 셋! 한 방에 장작이 6등분 누르. 아비우! 어떻게 이럴 수가? 순식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수고들 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다. 한자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여기는 한자를 공부하기 위한 방이지. 이 종이에다 붓으로 쓰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봤냐? 그렇게 몇 번이고 종이에 써서 한자를 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단다. 그것이 수업이다. 치, 난 빨리 한자 마법을 배워서 부드벅의 원수를 갚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옥동자가 갖고 있는 찬자탄이라고 하는 거 나한테도 주세요. 뭐? 그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야야! 찬자탄을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거든. 여러 한자를 익혀야 쓸 수 있는 건데 넌 아직 찬자탄을 사용할 실력도 안 된단 말이야.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번이고 써서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란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면 한자탄 없이도 한자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근데 작을수 나무 흙도 길장 짧을 단 강을 강 힘력 바람을 품 힘 백 자물수 세금
반자 마법은 자연의 힘을 모아 그것의 정신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부한 한자를 잘 생각해서 다시 천자탄을 써보도록 하거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천자탄을 쓸 수 있을 게다. 해보거라. 네! 한자는 흉내내서 쓸 수 있다 쳐도 생각해내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바람풍. 왜 나한테 버리냐고 왜? 봄이 왔네 봄이 와 옥동자의 가슴에도 어? 삼장이잖아? 삼장! 혹시 나 만나러 온 거야? 보리도사님! 보리도사님! 어? 보리도사님 계셔? 에휴, 날 찾는 게 아니었구나. 손오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보리도사님! 저기 집이 있어요! 저리로 내려가서 물어봐요. 어? 아, 그 손오공님이라면 아까 싸우던 우리를 말려줬어요. 싸움을 말렸다고? 네! 우리가 주운 이상한 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줬어요. 그치. 이상한 돌을 주었다고? 보리도사님, 혹시... 그래서 그 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손오공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아직 숲속에... 그래, 틀림없구나. 들어가라, 돌 입! 우와... 이 조각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렇지만 그건... 저... 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보리도사님은 그 조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져가시는 거니까. 아, 그보다 지금 손오공은 어딨어? 봉인동굴에 있는 곳을 알려줬더니 눈 깜짝할 새 가버렸어요. 위험한 곳이라 말리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죠. 벌써 봉인동굴로 갔단 말이냐? 네. 네. 조금 위험한 정도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 녀석 워낙 튼튼한 녀석이니까. 아니, 단순히 위험한 곳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그곳엔 괴물이 나온다고요. 그 괴물? 아파. 그것도 그냥 괴물이 아니다.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근두운을 소화하는 돌의 마인이지. 돌의 마인? 마인? 어디선가 살기가. 삼장한테서 떨어져! 넌 뭐냐? 난 옥동자! 삼장은 내가 지킨다! 이 구렁이 녀석아! 구렁이? 구렁이네! 갑자기 공격하다니 너 혼 좀 나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킬 사! 여기저리 움직여! 안 움직여! 몸이 멋대로! 저건 대체 무슨 마법이야? 시킬 사 마법이야. 상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엎드려라! 나 왜 이러는 거야? 자, 신나는 댄스! 그만둬! 더 즐기자고! 이번엔 더욱 즐겨라! 즐길라! 모두 즐기자! 이하! 춤추자! 모두 다 함께! 동자가 갑자기 신나네! 즐길 남 마법이면 뭘 해도 다 즐거운 거야. 무서운 마법이지. 저분은... 샤오 공주님! 공주? 오래간만이에요! 별일 없으셨나요? 쌀도사님, 보리도사님.
우와, 예쁘다. 옥동자 여자만 좋아한대. 뭐라고? 아니거든.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찾은 다음 다시 시간이동 마법으로 현재의 우물을 통해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만 시간이동 마법은 상급 마법이잖아요. 전 아직 배우지 못했는걸요. 나도 못하는데. 안다. 시간이동의 한자 마법은 시간을 거스르는 위험한 마법이라 가르치질 않았지. 잠깐! 왜 그러느냐, 동자야? 저 할 줄 아는데요. 응? 뭘 말이냐? 그러니까 그 시간 이동 한자 마법이요. 뭐라고? 정말이야? 옥동자!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위험한 마법을? 맞다! 가르쳤었나? 그러고 보니 어차피 가능할 리 없다고 별 생각 없이 가르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공해버리두구만. 이런 위험한 마법을 그렇게 함부로 가르치다니. 좀 체계적으로 교육하시게. 잘 됐네. 이걸로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네. 뭐 그런 거지. 그럼 너도 같이 가는 거지? 그건 좀... 지하 미궁이라니 전설의 마술하던가 요괴들이 가득할 텐데 무지 무서운데. 동자 오빠. 삼장이 날 보고 있어. 날 의지하고 있는 거야. 와! 맡겨주라고! 좋았어! 이봐, 아직이야? 빨리 출발하자고! 아이, 재촉 좀 하지 마! 예! 자, 간다! 과거로 가자! 옛! 오! 자, 지금이야! 모두 우물로 뛰어들어! 이렇게 되면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괜찮아? 저게 출입구인가? 무섭게 생겼어. 나 돌아갈래. 있어봐, 내가 한번 열어볼 테니까. 이번 꼼짝도 안 해. 엄청 단단한데. 야야, 잠깐만. 너 이걸 열려는 거야? 당연하지. 열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건 그러네. 근데 안 열리잖아. 우리 힘으로는. 아, 그렇지. 우린 지금 시간 이동 마법으로 과거에 있어. 과거의 문은 단단한 새 문이었겠지만 다시 현재로 시간을 돌리면 낡은 문이 되겠지? 동자 오빠, 한 번 더 시간 이동 한자 마법을 부탁해. 간다! 현재로 돌아와라! 이제 지금! 이상한 괴물은 안 나오겠지? 손오공은 괜찮을까? 하늘나라에서 그 난리치고도 무사히 돌아온 손오공이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지, 워낙 센 녀석이니까. 나도 좀 챙겨주지. 아까 그 문이랑 같은데? 아니야, 조금 작고 뭔가 달라. 그런가? 저기 위쪽을 봐봐. 무슨 문자 같은 것이 쓰여 있어. 정말이네? 근데 한자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무슨 암호인가? 그렇지! 응? 쌀도사님께 받은 거!
역시 그랬어. 저 문자에 뜻이 써 있어. 어? 진짜네? 내가 풀이해볼게. 자신의 힘을 뽐내지 말아라. 계세요? 아, 다행히 아무도 없나 봐. 이번엔 해골이냐? 저기도 있어, 동자 오빠! 그렇게 힘자랑하다가 너희끼리 싸움 나겠다, 야! 서로 힘자랑한다고? 맞아! 설령 같은 편이라고 해도 서로 강하다고 뽐내다가는 서로 싸움이 나구나! 그래, 이거야! 삼장, 위험해! 해골병사 아저씨들! 누가 강한지 마음껏 뽐내보세요! 싸워라! 어? 쟤들 왜 저래? 역시 어? 문에 여기를 통과하기 위한 단서가 쓰여져 있었던 거야. 관문이 나타났어. 보이는 길만이 길은 아니다 라고 써있는 것 같아. 무슨 의미일까? 일단 들어가보자. 잠깐 기다려. 또 해골병사가 나올지도 몰라. 이제부터 삼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싸우는 건 나한테 맡겨. 좀 자신은 없지만 기다려라 해골병사들아. 이 옥동자님이 상대의 주막! 샷! 도도도! 차! 야! 아,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이번 문 안엔 큰 바위만 있네? 응? 문이! 문이 사라졌어! 어떡하지? 같은 건가? 아, 동자 오빠 침착해! 문 위에 보이는 길만이 길은 아니다 라고 써있었어. 아! 샤오공주님이 주신 초석 탐지기가 있었지? 바늘이 바위를 가리키고 있어. 이 바위 반대편으로 길이 있는 것 같아. 좋아! 나한테 맡겨! 으차! 으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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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꼼짝도 안해. 포기하지 마.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오공이라면 이런 바위는 간단하게 부수겠지. 맞아, 귀찮은 바위 녀석 이러면서 무작정 부숴버렸을 거야. 그래, 맞아. 난 겁도 많고 오공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 어쩌면 난 너희에게 짐만 되는 걸지도 몰라. 동자 오빠. 어라, 먼지라도 들어갔나? 미안해, 동자 오빠. 내가 그만 생각 없이. 하자하자, 화이팅! 지금 쓸데없는 생각할 틈이 없어. 오공이 없으면 내가 선장을 지켜줘야 하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이 바위는 너무 무겁다. 에휴, 난 오공만큼의 힘도 없고. 응? 무거워? 힘? 아,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무거운 걸 움직이는 힘! 이 두 한자를 합치면 움직여라! 움직일! 오!
동태 오빠 해냈어. 내가 해냈다. 동태 오빠 최고야. 멋져. 어? 최고 멋져. 자, 어 저기 뭔가 있어. 틀림없어. 저건 초석에 봉인된 천자탄이 분명해. 그럼 저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어이, 좀 아쉬운걸. 뭐가? 난 말이야, 지하미궁엔 뭔가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괴수가 있을 줄 알았거든. 야야, 고생은 이미 실컷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피, 이대로라면 너무 쉽게 끝나는 건데. 응? 어? 어? 왜 그래? 솔로공 위험해! 싫어! 기척 떨어지겠네! 지금부터는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양치질도 빼먹지 않고 하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을게요. 어쨌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자고 있는 거지? 아이 젤씨, 괜히 형님 걱정시키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아무튼 넌 대단해. 이런 괴물도 처치하고 말이야. 아직 멀었어. 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혼세 마왕을 이기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이런 바보 녀석! 넌 네가 독불장군인 줄 아나 본데. 너 혼자라면 네 말대로 넌 아직 멀었어. 그치만 이 옆에는 약점을 찾아주는 삼장, 싸움의 무기가 되는 여의필, 그리고 별 도움은 안 되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이 옥동자 형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라면 충분히 강한 거야. 알겠어? 명심할게. 그래야지. 내가 말한 거지만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뭐야? 내가 발로 차서 터진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러게. 얘들아, 저길 봐. 이러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